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어제 떡볶이에 우동 살이 추가해서 먹고 잤더니 좀 부었네요. 의학 좀 하지 마세요. 수버런들이 뭐 지금 뭐 거울 보고 있나?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봉준이 컨텐츠 갑질의 삶, 맞죠? 갑질의 삶의 첫 번째 주제안을 맡은 K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봉준승이요? 되게 미쳤나, 진짜. 아, 그거의 삶이에요? 근데 갑질의 삶이라고 돼 있던데? 컨텐츠 이름은? 원래 옛날에는 그거의 삶이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어제 제가 좀 공지사항을 늦게 놨는데, 늦게 올렸는데,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재방송으로 켰는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철구 배그 하는 거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갑자기 봉준이가 연락하고, 형! 첫 번째 주자 형이야! 그러더라고요. 새벽 4시인가 5시. 시발놈이, 예. 아니, 뭐. 나는 그 새끼 생각을 뭐 읽고 뭐든지 알아맞춰서 행동해야 되냐? 어제 방송을 제가 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쉬고 아 오늘도 평소에 잘 때처럼 자고 내일 일어나서 11시에 방송해야지 그랬는데 갑자기 새벽 5시에 연락 와가지고 첫 번째 형이니까 준비해 그래가지고 예 급하게 공지사항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불안하다. 벌써부터 갑질 당할 것 같다. 자, 첫 번째는 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누군지 시청자분들 아시나요? 봉준이가 공지사항에 첫 번째가 나라고 올린 거는 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막 이런 분들이 누군지는 아 모른다고. 그러면 뭐 시청자분들 뭐 좀 이따 봉준이한테 물어보던가. 뭐 제가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 오늘 제가 봉준이한테 어떤 갑질을 하냐. 오늘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스파이더, 기사 및 그리고 새 차를 제가 시켰어요. 첫 번째는 봉준이가 부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서울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제 방송국에 기사는 좀 아예 괜찮아요. 네. 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사고 나야 레전드야. 사고 나야 레전드야. 네. 네, 진짜 돈만 있었으면 아벤을 샀을 텐데, 요즘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작게 사고 나야죠. 네, 작게 사고 나야죠. 네. 크게 사고 나면, 봉준이 아파트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봄이가 갈 데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나면 K형 평생 노예된다. 김봉준 스타일 모르나? 만약에 사고가 나.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한테 방송 켜가지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수리비 물려주고 할게요. 그러고 그 다음날 또 방송 켜서 방송 존나 잘하고 있을걸? 돈 갚았어요. 돈 갚았어요. 예. 저는 봉준이한테는 돈 빌려주고 뭐 이렇게 빨리 갚으라고 부채질 않는 이유가 뭐 방송할 때 그거 가지고 약 올리려고 그러는 건데 돈을 갚았습니다. 며칠 전에 돈 들어온 것 같던데? K형은 세차고 방송에 그거는 좀 이따가 봉준이 와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봉준이 방송으로 키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뭐 갑질을 하시는 분들의 아이디로 계속 돌아가는 걸로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일바 따라서 제 방송을 켰고 그리고 봉준이는 1시 반까지 온다고 했으니까 1시 10분이네요 1시 10분 계속 따라다니라고. 자 근데 시청자분들 솔직히 말해서 람보르기니 세차랑 운전기사인데 일단 제 계획은 밥 먹으러 갔다가 바로 세차장으로 가는 건데 솔직히 그냥 세차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냥 세차하면 재미없잖아. 밥을 왜 먹냐고?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존나 맛있는 거 처먹어놓고 나는 밥 먹으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어, 카뮤야. 카뮤야. 네. 들고 와봐라. 어, 제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냥 세차하면 재미없잖아요. 당연히 손세차해야죠. 자, 그냥 세차를 하면 재미없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좀 더럽힐까 합니다. 예. 아, 무슨 철수쌤이에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세차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있는 도구 썼다고 기스 난다고 존나 뭐라 그러시던데, 어, 제 거 PPF 돼 있어가지고, 미소내라고요? 착각 떨어진다고요? 근데 언제부터 시청자분들이 재산 걱정하셨어요? 아니, PPF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까만색 물감칠하는 거라고, 이씨. 왜냐면, 김봉준이 대충 먼지 제거하고 세차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질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뭐야? 근데 형들, 조졌다. 아니, PPF 돼 있어가지고 이게 흘러내리는데? 뭐야? 안 들어오죠? 예? PPF 숙제냐고요? 아니 그 이게 좀 말려야 되겠는데? 아니 PPF 숙제 아니에요. 자, 차는 슈퍼카 사실 때는 어 JAJ 검색하시고 연락 한번 해보세요. 네. 유성매직으로 그래라. 아 형님 그건 좀 형 저 PPF 하는데 500 들었거든요. 좋아요. 아니 그거 모든 것 치라면 다 쉬워지겠다. 좋아요, 좋습니다. 골고루 하라고? 근데 저도 살짝 겁나긴 해요. 잘 안 지워질까봐. 예. 저도 살짝 겁나긴 해요. 아니, 저도 살짝 겁나긴 해요. 아, 차는 역시 PPF로 해야죠. 위에 방울방울 다 맺혀있다. 다 기스 났어. 아, 뭔 기스야. 안 지워지면 대박이라고? 그럼 뭐 세차하는 김봉준이 알아서 하겠지 뭐. 봉준아 오지 마라. 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 어 아프리카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BJ 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K 걱정하는 게 제일 쓸데없는 짓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방송도 재밌게 하자고 하는 거니까 시청자분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시청자분들 김봉준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별로 안 춥네.
걱정은 개뿔. 아니 자꾸 그 뭐야 차 더럽혔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김웅이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1시 반까지 안 온다 그러면 진짜 오자마자 빠따 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카미야. 예. 올라가서 뿅망치 좀 들고 온나. 어떤 거요? 뿅망치. 예. 야 그리고 물감이랑 들고 가도 된다. 물감이랑 다 들고 가도 된다고. 고객이 통화 중. 저 5초 줄게 끊어라. 그래. 뿅망치 갖고 되겠냐. 쇠망치 가지고 때리면 정지당해요. 여보세요. 네. 왜 안 와? 가고 있어요. 아니 너 해병대 출신 아니야? 예? 해병대 출신 아니야? 아니 지금 갑시 시작 안 됐는데. 아니 해병대는 항상 15분 전에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거 모르나? 아예 빨리 갈게요. 지금 벌써 2분 지났다. 끊어? 오케이 오케이. 오면 조합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새끼가 두들 맞고 싶나 이씨. 목소리 가오 빼라고 해라.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들 봄방향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첫 번째 주자를 맡은 걸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형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김봉준의 스케줄을 들었거든요. 이 새끼가 좀 개빡대가리 같은 게 왜 나를 첫 번째로 하지? 이상한 새끼네. 이 새끼 좀 이따 내 괴롭히려고 하나? 자 어찌됐든 시청자분들 대충 다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 주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두 번째 주자가 이나짱님이거든요. 근데 이나짱 인천 살잖아. 너 하루 종일 기사야. 그러면 김봉준은 나한테 뭘 해주는데? 아 이거 해주는 거야? 너 운전기사야. 형들 근데 인천 가는데 또 람보르기니 끌고 가야 돼? 아니면 나 다른 차 끌고 가도 돼? 아 토리사랑님 구독 감사합니다. 람보르기니 끌고 가도 된다고? 형들 차야? 카니발 끌고 갈게요. 이게 또 람보르기니는 2인승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컨텐츠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뭐 좀 이따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하면 카니발 끌고 갈게요. 아니면 카니발 빌려줘도 되고. 그럼 왜 물어봤어? 시간 때우려고. 30분까지 아직 11분 남아서 뭔 소리라도 해야지. 혼자서 7,000명이 들어와 있는데. 카니발 예전에 김봉준한테 빌려준 적 있지. 그 당시가 언제냐, 바야흐로 최보미랑 김봉준이랑 썸 타던 시절이 끝나고 사귄다고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청자분들한테 얘기를 안 했을 때. 근데 하지만 나는 사귀는지 알고 있었지. 근데 이 새끼가 차를 빌려가서 외박을 하고 왔는데 아침에 우리가 바로 K3 무슨 어디였죠? 그 번지점프하러 갔어야 됐나? 뭐 어디 갔어야 되는데 이 새끼가 아침부터 전화와가지고 형 카니발 바퀴 터졌어 이거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또 씻지도 않고 준비도 안하고 람보르기니 끌고 그 호텔 모텔 앞에 가가지고 보험사 부르고 그 지랄 했었는데 오늘 또 카니발 빌려줘야 되나? 아 우리 빠지 갔을 때구나. 빠지. 아 케이홀링님 구독 감사합니다. 모텔이요? 그럼 뭐 커플들끼리 서울역에 사냐? 검거라고요? 왜요? 아 봄이 왔다고요? 봄이가 지금 동궁 지진 났다고? 아 최봄이가 18개. 근데 봄이야 아직 썰 진짜 10%밖에 안 풀었는데 왜 벌써부터 욕해? 오빠가 계속 풀어볼까?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근데 진짜 나는 봄이한테 존나 고마워. 왠지 알아요? 아 미안하다 그랬다고. 아 알겠어. 근데 매니저가 안 주신다. 채팅 한번 맞춰봐. 아 여기 있다. 아니 나도 풀 거 있어. 내가 네 친구한테도 찝쩍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나는 뭐 여자 관계 아니면 뭐 아무 그런 거 없는데? 야 과거를 얘기해야 된다. 무슨 반갤러 마냥 미래에 예측하면서 날 까면 안 돼 봄이야. 금? 자 시청자분들 오늘 컨텐츠는 제가 갑자기 그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포항을 가야 돼가지고 못하겠어요. 네. 아 역으로 끌지마 이씨 미쳤나 이씨. 야 지금 금화 부모님이 나랑 방송한 거 유튜브 보시고 지금 화나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조율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 돌리노. 봄이야 오늘 네 남자친구 어떻게 되나 한번 뜨고 보자. 근데 나는 봄이한테 존나 고마운 게 뭐냐면 봄이랑 봉준이랑 제가 소개시켜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둘이 잘 못 만나고 맨 처음에 사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헤어졌다 그랬으면 그 모든 잘못이 다 내 잘못인데 케이 시발로마 니 때문에 김봉준이랑 최봄이 사귀어가지고 헤어지고 나서 존나 힘들어하고 방송 안 하잖아. 왜 소개시켜줬어 개새끼야. 그랬을 텐데 그거 아니라고? 인방갤러세요? 아! 알겠어 사실대로 얘기할게. 예전에 봉준이랑 봄이랑 둘이 좀 안 좋았을 때 뭐 헤어진다 만다 했을 때 그때는 나 인방갤 보고 있었거든? 근데 욕 존나 있었어. 근데 이제 잘 안 봐. 미안해. 아니 제가 왜 안 보기 시작했냐면 예전에는 재밌었는데 근데 자꾸 빵갤러 분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존나 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다른 플랫폼에서 어떤 BJ가 왔어. 근데 어그로가 존나 끌릴 거 아니야. 근데 K 또 찝쩍거리겠지? 시발새끼 개새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니가 까이니까 재미없지. 근데 요즘에 뭐 들리는 말로는 실드 하시는 분들 많아졌다고 하더라고. 봉준이 언제 막 30분까지 오기로 했어요. 30분까지. 아니 최근에도 반노가 아니고 그냥 그런 걸로 까인다. 뭐 씨발 안 올라 안 봐도 미디어지. 금화가 더 어리고 이쁨. 시청자분들 컨텐츠 할 때는 제가 뭐 합방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금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예? 나 방송 중! 응. 뭐 해? 나 누워있어. 왜, 왜 누워있어? 어? 왜 누워있어? 자려고. 아, 그래? 오늘 뭐, 뭐 아침에 볼일 보러 갔다 온다며? 아, 집안 갔어. 왜? 귀찮아서. 아, 그래도 갔다 오지. 이제 좀만 자고 갈라. 그러다가 또 늦게까지 잔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왜 이렇게 헐떡거리냐 그러는데 내가 영상통화할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야 근데 이거 와이파이가 안 터져가지고 영상통화가 안될텐데. 위쳐증이요? 야 카메라 켜라 이씨.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카메라 켜. 아니 손가락 치워라 이. 여기 찍어줄게. 아니. 아 그러면 눈만 찍어줘. 아 싫어. 그러면 그 뭐야 침대에 베개 몇 개 있는지 한번 보여줘. 빨리. 이거 어떡하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지금 장롱에 숨기는 중이라고? 어? 빨리 침대 베개 몇 개인지 보여줘. 아 진짜 침대 베개 한 개. 보자. 아니 멀리서 찍어야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보이지. 자꾸 카메라 끄지 말라고. 아 지지하고. 어 그래 알겠어. 하여튼 전화할게. 밥 챙겨 먹어. 이미 숨었어.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아 갓성어님 한개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도 부탁드리고 여기는 지하 2층이다 봉준아. 어 지금 3분 남았고 3분 남았습니다. 3분 케이 눈 촉촉해진 거 싫어하냐? 에이 촉촉해졌다니요. 그리고 좀 약간 지금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이거 방송 키기 전에 기뉴다형 방송 보다 왔거든요. 배그 존나 못하던데. 조만간에 뭐 킬레기빵 한번 하던가. 조만간에 제가 최근에 상원이어한테 킬레기빵 해가지고 제가 이겼거든요. 아 그냥 존나 못하던데. 니가 졌잖아. 아니 근데 뭐 예전이랑 지금이랑 그 형은 실력이 후퇴한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삭발빵이요? 죄송합니다. 방금 말은 취소할게요. 네. 솔직히 기뉴다 형은 삭발하면 방송 더 잘 될 것 같아요. 맛종욱님처럼. 근데 저는 삭발하는 순간 이도 저도 아닌 캠이 돼요. 네. 쫄았냐고요? 예, 쫄았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불이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어른 나도 웃어야지 하는데.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앙비카실 안 합니다. 아, 겨울비니 구독 감사합니다. 카미야! 그 있잖아. 아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얼마 전에 갔던 그 김가네인가? 우리 갔던 데 있잖아. 예 김가네. 어 거기 주소 좀 보내줘. 8000달이 신화냐고? 이 중에 내 팬 1000명 김봉준 팬 7000명. 예. 자 30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50초 정도 남았겠죠? 근데 김봉준은 좀 약간 어떤 스타일인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방송 약속이 잡혀있어. 뭐 K3나 나랑 방송 약속이 잡혀있어. 그러면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늦게 와. 그러면 아 수호 형님 감사합니다. 늦게 와. 그러면 아 형 왜 이렇게 늦게 왔는데 씨발 아, 형 장난하나 이렇게 안 하고 봉준이는 아 좆됐다 씨발 좆됐다 아 봉빡이 형들한테 좆됐다 좀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내가 존나 미안해하게 예 내가 그래도 형이니까 아 봉빡이 형들한테 큰일났다 아 또 욕 존나 처먹겠다 아 형이 늦어도 내가 존나 욕 처먹는데 이렇게 좀 약간 미안하게 하는 스타일. 근데 니가 늦는다? 일단 1분 지났다. 1분 지났다.
와, 근데 김봉준 지금 뭐 8,400명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거 실화냐? 근데 얘도 비행기 놓치고 그래서 뭐 딱히 할 말은, 아, 제 팬 흘러갑니다 형님께서 팩폭하시네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존나 열심히 처먹었잖아. 어, 나 그날 좀 약간 무서웠어. 어, 왜냐면 예전에도 과거에도 제가 비행기를 한번 놓쳤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비행기 놓친 거라서 진짜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방송 존나 열심히 했지. 자, 2분 지났습니다. 뭐 봉준이가 와서 핑계는 이런 거 되겠죠? 아, 어제 뭐 남순이 형이 불러서 급하게 새벽에 방송한다고 그 늦게 잤어. 그건 네 사정이고 누가 하래? 그날 왠지 모르게 잘하더라. 감사합니다. 근데 제 팬들도 그러던데 제가 방송이 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네 사정이고. 김봉준 내놔. 와, 지금 8,400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봉준이가 안 오네. 늘어야지 정상이지. 야, 이 영화치 새끼야. 내가 방송을 잘 못할 수도 있지, 시끼야. 와, 어제 존나 빡치더라, 진짜. 형들, 슬기로운 깜빨생활 봤어요? 슬기로운 깜빨생활 보신 분? 나 진짜 작가한테 메일로 욕되어서 보내려다가, 아니, 해롱이를 왜 다시, 그만 얘기할게요. 예. 더 얘기하면 스포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 그 뭐야 떡볶이 먹고 잤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열받아서 떡볶이 시켰어. 제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뭘 먹어야 되거든요. 자, 김봉준 3분 지났다. 못 봤으니까 말하지 마. 해롱이 야구 선수 된다. 정웅인이 야구 감독 된다. 앞을 볼 수 없다. 고소할게요. 뭐 경찰서 가서 PGK라는 얘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제가 어제 못 봤는데 얘가 스포했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내가 말한 게 뭐 스포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웅인이랑 해롱이가 왜 갑자기 야구 선수가 돼. 근데 정웅인 캐릭터 존나 매력 있지 않아요? 츤데레. 자, 김봉준 현재 4분 지났습니다. 전화 한번 해봐라. 근데 내가 얼마나 병신이면 김봉준 저장, 김봉준 대장이라고 돼 있다.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예? 예? 아니, 그럼 뭐라 그래요? 어? 어? 예? 오늘 방송 약속 시간 몇 시예요? 아, 지금 바로 앞에, 아니, 지금 그 뭐냐, 아파트 들어왔어요? 아파트 들어왔다고요? 예. 그럼 지금 일단, 지금 아파트... 일단 지금 5분 늦었잖아요. 아니, 아파트에 30분에 도착했으니까 늦은 게 아니죠. 아, 근데 지금 걷고 계세요? 안 뛰고? 아니요, 지금 뛰고 있는데요. 어, 어디서 뛰고 계시는데요? 지금 아파트에서요. 아파트에서요? 와, 네. 진짜 근데 당당하시다. 왜요? 뭐가 당당하죠? 어, 아니, 방송에 출연하는 게 1시 반인데, 1시 반에 아파트... 당신은 도착... 맨날 저기 비행기 놓쳐가지고 맨날 두 번씩이나 놓고 그러시잖아요. 오, 저는 뭐 5분 늦었는데 당신은 뭐 5시간 늦으신데 이게 뭐 늦은 거예요? 아, 당신은? 예. 어. 아니, 당신은 맨날 5시간씩 이렇게 늦는데 뭐 5분 늦는 게 늦은 건가요? 아파트에 30분에 도착했는데. 어, 몇 기세요? 예?
몇 기냐고요? 해병대 나오셨잖아요. 몇 기인데요? 아직 필살기 쓰지 마세요. 필살기라고요? 이게 필살기 같아요? 씨발놈 또 끊었네. 카미야! 1층 가 있어봐. 그럼 김복준 그 문 못 열지 싶다. 패자 알겠습니다. 만약에 김봉준 1층 가서 김봉준 데리고 와. 만약에 김봉준이 오는데 안 뛰어온다. 예, 그러면 아 그냥 저 오늘 이걸로 안 필게요. 저 오늘 진짜 불주먹 한번 써도 됩니까? 저 잠원동 진짜 불주먹이거든요. 이걸로 안 되겠어. 이걸로 안 되겠어. 아 9000분 계신다고. 아 감사합니다. 아 발카락 아프다고요. 일단 오늘 복맘충 싹 다 쳐내. 아 중독형님 대표로 나가주세요. 아 저 형님 주황색 글씨로 자꾸 복맘 채팅 치니까 좀 약간 불편하네. 좀 약간 불편하네. K야 제발 존나 갑질 좀 제대로 해줘. 부탁할게. 형 속 좀 풀어줘. 알겠습니다. 약간 불편하네. 오늘은 어찌됐든 제가 갑이고, 아, 근데 뭐, 사실상 멀티 부분으로 아프리카 전체 대상을 받은 봉준이를 갑질하게 될 일이 올 줄은 몰랐네요. 예. 내가 일단 오늘 뭐 할 건지 아세요? 1층이 없다고? 또 거짓말 한 거야? 안 보인다고? 아 이제 보인다고? 일단 내 팬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김봉준한테 진짜 고마운 게 이만큼 큰데 요만큼 불만이 있거든요. 그 불만이 뭐냐, K3 할 때 항상 내가 드립치면 안 받아주고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거. 오늘 씨발 뭐 드립 한번 쳐봐. 드립 한번 쳐봐. 드립 친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네가 노잼이라서 그래. 형! 형! 아 호라이즌님 1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카타님이 강제퇴장 되었습니다. 나 지금 매니저 없을텐데 누가 강퇴하는 거지? 운영자님 계시나? 아 봉준이 비번방 켰다고. 아, 알겠습니다. 아 회갈님 10개 감사합니다. 아 매니저 있네. 아 9500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 무비스타도 있다고. 무비 안녕. 아 봄이라고? 아니 저 아니에요. 아 봄이 아니네.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BJ의 여자친구 아무나 못해요. 멘탈 세야 돼. 잠깐만 왜 카미 혼자 와? 슬금슬금 걸어온다. 슬금슬금 걸어온다. 아 저렇게 슬금슬금 걸어온다.